게다가 이 조수진 의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 11억 허위 신고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발탁돼서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정치인도 아니었었고 동아일보 기자였었고 그건 두 사람 그냥 놓고서 만약에 아이 낳은 후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아이 낳은 후궁에 가깝냐 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조수진 국민의힘의 의원 고민정 의원님에게 어떤 후궁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상 오늘은 뭐 유감 표명을 했지만 좀 기가 막혀갖고 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만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궁이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삼중 쓰리 쿠션이죠. 삼중 모욕이지. 네. 고민정 의원을 모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고. 모욕했고, 광진을 주민들을 모욕한 거죠. 삼중 모욕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발상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낳은 후궁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저는 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원래 성희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언행일체예요. 네. 이건 남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렇지. 여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네. 예를 들어 심한 욕들을 많이 해요. 욕 자체가 다 성희롱적 원래 욕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성과 관련된 것들로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여성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네요. 왜 여성단체 가만히 있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자라고 봐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담는, 우리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이런 성희롱적 표현들을 다 없애자는 게그 여성단체들의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잖아. 정의당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수준이 낮고, 강도가 센 성희롱 발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여성 보고, 어떤 여성이 예컨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이건 뭐 승진도 아니지. 지역구민에서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 여성 보고, 아이 낳은 후궁 대접 받았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겠냐고요. 근데 게다가 이 조수진 의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 11억 허위 신고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발탁돼서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정치인도 아니었었고 동아일보 기자였었고. 그건 두 사람 그냥 놓고서 만약에 아이 낳은 후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아이 낳은 후궁에 가깝냐? 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렇죠. 그죠? 어렵게 선거운동에서 당선된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례대표 5번 받아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된 사람하고, 누가 벼락 줄세한 그러네요. 고민정 후보는 무슨 비례대표로 낙하산 거예요? 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역구에서 선출직이니까. 예. 예. 선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당선된 사람인데. 그럼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거 아니야. 같은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참딱 비교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역시 성희롱적 발언이 될것 같아서 저는 안 할래요. 안 하는데, 네, 좀 많이 심했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천박한 거죠. 생각이 천박한 거고, 조선시대를 비교했으니까 말이지만, 조선시대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천박한 사람을 고위직에 천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그 왕제실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삭탈관직하고 영불서용하라. 천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조선시대 조수진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그런 비례대표로 사람을 비례대표 5번에다 박아놓은 사람은,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저렇게 천박한 사람을 어떻게 그 국회의원에 앉혔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도 쫓아내고, 그것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영불서용이라고 해서 영원히 다시는 기용하지 마라. 지금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어떡하겠어요. 시민이 왕노릇 해야죠. 근데 그 그런, 당은 좀 천박해야지 들어가는 정당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탈관직하고 영불 써용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우리 박사님 말씀 중에 생각이 천박하다. 아, 그 말이 조수진 의원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